달랑물을 따듬었습니다. 이렇게 달랑물을 깨끗이 씻었는데요. 이것을 잘라서 소금에 절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잘라주었습니다. 이것을 먹기 좋게 짝짝짝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무마 자르고 줄기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에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달랑물을 1시간 푹 절궜습니다. 그럼 이제 씻어서 건져주겠습니다. 달랑무가 푹 절궈졌습니다. 그럼 이제 씻어주겠습니다. 달랑물을 두번 헹궈줬는데요. 무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찹쌀풀을 넣어주겠습니다. 젖을 국자로 한 국자, 두 국자 넣어주겠습니다. 새우젓을 이렇게 숟갈로 아주 듬뿍 고봉으로 한 숟가락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국물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듬뿍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 넣어주겠습니다. 뉴슈가를 여기다 한 숟가락 넣었는데요. 영상이 안 찍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양념을 버무려 주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이파리는 짭짤하고, 예, 무는 삼삼합니다. 멸치젓을 좀 한 국자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무가 삼삼해가지고 무에 간이 더 배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에서 물이 나오면 또이 색깔이 벗겨지니까 고춧가루도 한 국자 더 넣어주겠습니다. 달랑무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통에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주었습니다. 이제 실온에서 하룻밤 익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겠습니다.